영국에 안녕하세요. 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제자 발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김병수 감독님, 지금 사이코메트리 곡 메이킹 영상과 예교 영상, 티저 영상 많이 지금 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진짜 많은 화제를 받고 있고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이고 어떻게 해서 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인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5년 전에 벌써 대본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드라마인데 너스레를 끌다 보면 그 녀석을 못 찾았다가 이번에 찾게 돼서 하게 된 드라마라고 나는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사실 1부 안 틀어놓고 느껴지는 생각은 요즘 드라마를 봤을 때 대체 이게 무슨 장르냐, 어떻게 이 드라마를 따라가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이 드라마는 사실은 그 19세 어린 숱한 두 남녀가 성장해 가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로코와 로맨스와 장르물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했던 드라마들이 조금 종합성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잘 된 것도 있고요. 아주 좋죠. 그렇긴 한데 아마 8부, 9부 정도까지는 조금 맨 초반은 로코로 로맨틱 코미디 느낌과 장르물을 조금 섞어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멜로로 갔다가 사실 뒷이야기는 굉장히 좀 다크해지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의 인간관계들을 놓치지 말고 봐주셔야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질문인데 지금 첫학부터 끝학까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6년 동안 애타게 찾던 그 녀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진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릭 녀석에서 이한 역할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월 초부터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과 촬영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또 첫 방송이 될 텐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규 씨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릭 그 녀석에서 연재인이라는 멋진 신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감독님과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권 씨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권입니다. 강성모의 역할을 맡은 김권입니다. 추결부터 지금까지 모두 이렇게 고군분투 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정 부탁드리고요. 아마 끝까지 보시면 이 드라마 잘 봤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 다솜 씨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메트릭 그 녀석에서 은지수 역할을 맡은 김다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에